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쭉 가요. 네. 국민의힘은 뭐 여러 캐비넷 때문인지 소신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대통령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최수근 상병, 특히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태도를 잘못 정하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저는 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외면이라고 온건하게 표현하지만 이 네. 최수근 상병권에 대한 분노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엄마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세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다른 거는 찬반이 갈리는 게 보여요. 근데 최수근 상병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힘이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든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수근 상병 특검을, 예를 들면, 뭐 그냥 특검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뭐 검찰은 뭐 이렇게 어디까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아, 거잖아요. 지금 그 정세가 그렇다. 그럼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권의 핵심은 네. 이종섭 대사. 장관이 이제 박정은 대령이 수사한 걸쭉 가지고 네. 결과를 가지고 이첩하라. 네. 정상적으로 사인까지 했다가 맞아요. 전화 한 통을 받고 바꾼 거죠.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의 핵심은 전화 한 맞습니다. 통입니다. 누가 했냐, 내용이 뭐냐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까지 밝혀졌냐? 그게 용산이다까지 그렇죠. 밝혀졌어요. 경로까지 나왔잖아요. 네, 다 나왔어요. 경로. 네. 중요한 거. 그러면 대통령 혹은 나머지 두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행정관이 하겠습니까? 청와대 출신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죠. 아,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냐? 네.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 몇 퍼센트예요? 장관한테 비서실장이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대노했다라고 네. 전할 수는 있지만 네.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직접 통화한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한 것을 거부권을 한 거죠. 오늘 특종이다. 왜냐하면 네. 청와대 출신으로서 네. 저럴 개연성이 높다고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우리 경험상 우리도 전화를 받아보잖아요. 네. 인사 전화 이런 거 네. 할 때. 비서실장이 아주 중요한 걸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수석이 하거나 그 안보실장이 했을 가능성,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 세 명 중에 이 여지가 다 있는 저는 것이다. 잠깐만 그게 4.16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16 그때 세월호 참사 때 그 해경청장한테 누가 전화했습니까? 비서실장이 하고 직접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모든 그 수단과 동원을 다 가동해서 그 세월호 참사를 해경 막아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직접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러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오송 참사 네. 뭐 뒷수습하는 거였잖아요. 그러고 해병대가 보이라고 해가지고 하던 와중에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병대란 그걸 마크를 찍어가지고 합니까?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때도 4.16이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계속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고 맞아요. 청와대에 보낸 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보고용이죠. 그러면 이번 건이 최초의 그 사건 자체가 벌어졌던 배경이 용산에 보고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종득 그 어 저 갑자기 직함 임성근 아니 임성근 예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수해 때 그때 뭐 장갑차를 동원해 가지고 포항에서 너무 잘해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을 8명으로 중에 한 명으로 이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령관을 하겠냐 이거 바꿔라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김현 의원의 저 추정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한두 명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해야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내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상인 거예요. 우리가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김현 의원님 만약에 우리 청와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거죠. 언론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아,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아마 끝났어요. 네, 문재인 정부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네. 내각 총사태죠. 내각 총사태.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참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주 엄청난 사회적 참사가 보수 정부일 때 일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안 졌다고 말하면 행정지도하고 법정제재합니다. 언론을 향해서. 참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이런 수준이다. 근데 이후에 닥칠 문제가 더 크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7분 네. 지나고 있어서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날이어가지고요. 저기 총선 결과 조금만 해요. 네, 총선 결과. 네, 평가. 좀 하겠습니다. 왜 평가. 이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 네. 최민희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 때문이다. 민주당이 좋아서 표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정권 심판 열기가 있어도 2012년 총선처럼 그 정권 심판 열기를 민주당이 못 담아낼 수 있잖아요. 저는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의 일부 평론가도 그렇고 그때 비유를 하면서 이번 총선 전에 2012년에도 정권 심판 열기가 때로 57%까지 올라갔다, 8%까지 올라갔다. 근데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도 정권 심판 열기에만 기대면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럼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적어도 김현 의원은 저보다 두 달인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더 바닥 민심을 잘 알겠지만 제가 확인한 민심은 정권 심판이 배경인데 민주당에 대안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못 이겨요. 여당이 이겨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들은 오늘도 그 얘기를 제가 역에서 당선인데 네. 오늘도 했는데 들은 말이고 자주 들은 말이에요. 그것도 저 70대 전후의 분들이 한 얘기인데 70대 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지켜봤는데 윤석열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하고 국민을 너무 무시해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아이고. 그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중도 보수 정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너네도 보면 대통령 줬지 지방 권력 다 줬지 180석 줬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지켜보니 이재명이가 있으니 너네에게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걷어낸 이재명은 정말 일 잘하는 정치인인 거예요. 네. 실용개혁의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심판만 했다는데 저는 민주당이 내건 공약 있잖아요. 간병비 급여와 네. 온종일 돌봄, 네. 청년 3만 원 프리패스, 네. 그다음에 청년 주택 이런 거 메모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설명하고 다 하고 다녔습니다. 네. 이건 후보들이 활용을 못했으면 모를까. 민주당의 공약 중에 이번에 표 얻을 공약이 너무 많았다. 언론이 보도 안 하면 민주당 네. 후보들이 나도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저기 김현 의원 공약집 가져왔는데 저 공약집의 2페이지가 민주당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을 배경으로 이재명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러나 교만해지지 말라. 이 말은 받아들이겠지만 네. 민주당이 잘한 게 없는데 표 받았다. 이 말은 전 동의 안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때 있었잖아. 아, 그래요? 저는 뭐 덧붙이면 공천혁명이 이번에 선거를 이기는 과정이었고 그 공천혁명을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과 그 통찰력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 또 당원들의 그 선택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두 분의 정신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발현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못 찍겠다라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 외에 민주당의 그 결정이 매우 좋았다. 물론 중간에 이제 약간의 삐걱이 있었는데 그 삐걱 거릴 때 네.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네. 이제 추미애 전 대표의 이제 돌파력 네. 이해찬 대표의
그 오랫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갖고 있던 묵직함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그러니까 단단하게 돌파할 수 있었다가 이번 총선의 승리의 요인이었고 네. 그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전을 공약을 남발했지만 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람에게 25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몇십 조의 공약보다 훨씬 더 못 미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민생 공약을 아무리 해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거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생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결국은 현장의 답이다. 현장의 답이 있다라는 건데 장성민 그 전 비서관이 소속인가요? 그분이 170석에서 180석을 얻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경영, 엄경영도 그러고 그 사람도 그래서 문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제가 그날 한겨레 경향 신문을 들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보도의 편파성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보도를 아무리 그러니까 토대를 해서 재해석을 하는 시민들의 그런 뛰어난 역량이 결합이 돼서 생겼고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이 한몫했다. 에? 말씀 무슨 말씀? 근데 저는 아니 갑자기 저 말은 제가 말씀드린 레거시 미디어와 이 대한 미디어 이제 이 대한 미디어가 주류로 부상하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전투가 벌어졌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를 거의 안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취재 편의점의 이 논리적이며 차분한 진행을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아, 맞아. 네, 그게 안 돼 제가. 구독, 좋아요, 알람 해드리고 네, 저기, 많이 밀어주세요. 저 김현 의원님 클로즈업 좀 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해가지고 사실은 아니, 제가 이제 그 방통위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또 이제 주제를 넘기면 방통위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종이신문을 출근하면서 12개를 보고 모니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전문 채널 모니터하고 종편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유튜브들 한 저희 쪽 유튜브가 15개 정도 되는데 100만 이상 되는 유튜브가 5개, 100만에서 한 70만 되는 유튜브, 70만에서 50만, 50만에서 20만 이렇게 쭉 보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제 그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 종이신문이나 기존의 방송에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다. 그게 이제 아마 최민 의원도 현장에서 느꼈을 거고 저도 나가면 어떤 프로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듣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열몇 석을 얻는 그 토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보는 분들 90%가 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네. 내간 예. 그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스튜디오에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들께 마이크를 드리면.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무게감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취재 편의점만 보셨어도 국정 운영에 참 큰 도움이 되실 텐데. 뒷골 땡겨서 못 보죠. 밤에 네. 잠을 못 잡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알고리즘에 안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네. 이거는 두 가지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는 커요. 네, 네. 이광재 후보가 떨어진 것은 네.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안정감 있게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갑자기 악마화가 걷어졌을까? 그게 조국 효과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계속 김건희 한동훈을 비판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대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하니까 이 사람은 대권 후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호감도가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호감도가 상승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안산에 개양. 개양에 그날 밤중에 갑자기 하여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성언론이 보도하는 뭐 이렇게 일종의 팬덤이라는 게 뭐 그냥 유튜브들만 막 왔다 갔다 다니고 지지층만 몰고 다닌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뭐 별건으로 말씀드리고 유튜브들과 별건으로
그 가는 데마다 사진 찍자.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엄청났었어요. 그게요. 제가 계속 중앙 언론이 만드는 이 이상한 네. 프레임하고 바닥이 전혀 따로 노는 이렇게 괴리된 적은 없었다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면 네. 안철수를 꺾고 그러면 이광재 후보의 느낌은 저는 그러니까 삼성과도 친한가? 약간 오른쪽에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좌우에 날개가 있어서 이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네. 진짜 그 대권으로 가는데 민주당이 진짜 삼두마차로 이재명 대표가 쭉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리고 역할 분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김부겸 선배가 이번에 저는 솔직히 몇 가지 발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객관적으로는 아 저 정당에는 이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저쪽에서 얘기한 게 이해찬이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뭐 이제 너무 이제 얘기가 막 네. 커져서 조금 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민심은 첫 번째 정권 심판.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어렵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백낙청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빛나는 주연과 빛나는 조연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뭐 조국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김부겸 총리도 계시고 이해찬 대표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아 저 당은 사람들이 많구나. 네, 네.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한동훈 원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화합하고 연대하고 통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정당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큰 정당으로서의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렇죠. 핵심은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가 중심을 잡고 특히 네. 민생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안을 제시할 것 같은 이미지의 지도자다. 네. 아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합니다. 네. 저는.